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날이잖아요.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초콜릿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런 식상한 초콜릿 말고 우리 아리키친 구독자분들은 좀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보도록 해요. 바로 미니어처 케이크인데요. 이건 선물한 즉시 바로 인기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통통 베이킹 시작! 슝! 오늘의 재료! 먼저 케이크 시트가 되어줄 초코 사브레예요. 미니어처 케이크라서 우와 신기해! 한 번 놀라고? 먹었는데 쿠키라서 두 번 놀라고? 놀랄 것까진 없나? 근데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싱과 샌드에 필요한 버터크림 재료고요. 실온 버터와 슈가 파우더예요. 보통 저는 앵커버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앵커버터가 굉장히 색이 노래요. 근데 우리는 케이크 샌드와 아이싱용으로 사용할 거니까 하얀 색깔 서울 우유 버터를 사용해 줄게요. 케이크 밑에 받쳐줄 도일리 페이퍼, 케이크에 데코를 해줄 간식들과 식용 구슬 스프링클.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데코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이걸 다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패출러, 거품기, 주걱, 믹싱볼 이렇게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런 스패출러가 없다면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스테이크 써는 거나 뭐 빵에 잼 발라 먹을 때 사용하는 나이프? 아무튼 이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른 고! 버터크림 먼저 만들게요. 실온 버터를 풀어주고 슈가 파우더를 두세 번 나눠가며 주걱으로 치대면서 섞어주세요. 완성된 버터크림을 사브레에 하나씩 샌드를 해줄게요. 샌드 두께는 여러분 마음인데요.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게 바르는 게 좋아요. 사브레 봉지 한 개당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다섯 개를 샌드를 해서 만들게요. 그리고 냉동실에 30분 굳혀주세요. 옆면에 빈 곳을 메꾼다는 생각으로 쓸어 올리면서 크림을 발라주세요. 두껍게 바를 필요 없고요. 살짝 줄무늬가 보일 정도? 빈틈이 메꿔질 정도만 바르시면 돼요. 크림이 한 겹 다 발라지면 이렇게 마무리를 쓸어 올려서 정리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쓸어 올리다 보면 여기 크림이 딸려 올라와요. 이걸 가지고 또 남는 공간을 또 메꾸고 또 올리고 또 메꾸고 또 올리고 또 메꾸고 또 올리고 이러시는 걸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에 슈가 폰던트를 올려줄 건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올리게 되면 폰던트가 쭈루룩 하고 미끄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냉동실에서 조금만 더 굳혀준 다음에 슈가 폰던트로 커버링을 해줄게요. 폰던트 두께를 0.3에서 0.5cm 두께로 밀어 편 다음 커버를 해주세요. 저는 커버용 슈가 폰던트를 사용했지만 마시멜로우 폰던트도 사용 가능해요. 참고 영상들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살살 늘리고 쓰다듬으면서 커버해주세요. 자, 이렇게 커버링까지 모두 마쳤어요. 이렇게 언뜻 보면 좀 모찌같이 생겼지 않나요? 이제 하얀 색깔 케이크가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에 간식과 스프링클 그리고 식용 구슬로 하나씩 데코를 해볼 거예요. 데코는 제 취향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데코를 하나씩 해볼까요? 느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꾸밀 때 이것저것 다 사용하기보다 통일성을 주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몇몇 개는 빨강과 분홍 하트를 중점으로 데코를 해볼게요. 맨 위에는 아까 사용하고 남은 버터크림을 짜봤어요. 이거 사실 껌인데 뭐 예쁘기만 하면 됐죠. 케이크 다 먹고 껌으로 입가심하라고 알려줘야겠어요. 발렌타인데이는 여성분들이 정성을 가득 담아 준비를 하고 그 선물을 받은 남성분들은 그 정성에 고마워하고 또 반하는 거잖아요. 이런 선물을 한다면 정말 개성도 뚜렷하고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데코로 사용한 간식들과 식용구슬, 스프링클 정보는 영상 아래 설명 더보기 버튼을 꼭 눌러서 읽어주세요. 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핑크 케이크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라색이 더 좋아요. 왜냐면 윗은색이니까요. 이
이건 뭔가 디즈니 필이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짜잔! 발렌타인데이 미니어처 케이크 완성! 케이크니까 단면도 한번 잘라봐야겠죠? 우와. 짜잔! 완전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조각을 또 손으로 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희한하네요. 반면도 이렇게 크리미 샌드가 되어 있어서 더 케이크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만든 것도 흔하지 않은 방법인데 여기에 슈가 반죽을 덮어서 더욱더 특별한 선물이 된 것 같아요. 어? 저 지금 아이디어 하나 생각났어요. 이걸 만들 때 여기에 이거! 이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일회용 칼이죠? 이것도 같이 포장을 해서 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크니까 썰어서 먹으라고. 오늘 만들어본 발렌타인데이 미니어처 케이크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꾹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꾹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